중국 구이저우 대학교 경제학 수업 강의실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초롱초롱한 20대 학생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가운데 80을 넘긴 할머니가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학부모라고 하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만학도라고 하기에는 수업을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사실 할머니는 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후민 교수의 어머니였습니다. 후민 교수의 어머니는 음료수와 주방 세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후민 교수는 항상 자신의 곁에 모시고 다니며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후민 교수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수인 아들 말고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관계자들도 수업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면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배우는 지식 교육과 마음으로 배우는 효도 교육을 동시에 한다면서 교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후민 교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강의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에게 전화나 문자 또는 카톡으로 사랑합니다.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디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